이랑 잡으면 정말 잘하시는 거네요. 그마야 나 그마. 시간이 좀 밀려서 그런가? 그마 탓 어디 갔지? 오늘 주말도 아닌데. 이게 바로 삼민수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식청님 감사합니다. 이게 구독 감사합니다. 우리 캐틀 뭐야? 캐틀 좋은데? 잘하는데? 어? 탑 진짜. 일단 6레벨 찍어야 되거든? 아, 삼인스턴 거는 거 진짜 멋지지 않았어? 오. 나는 일단 좀 시간이 필요해. 나한테는 아 못 지웠네. 레벨링을 좀 더 해야 돼. 질문 있습니다. 블루팀일 때 맨 처음 레드 먹고 골렘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던데 기준이 뭔가요? 이거 걔 안 되는데? 그거요? 그 작골을 잘 먹는 캐릭이냐 못 먹는 캐릭이냐 그 차이예요. 아니면은 풀 정글링이 좋은 캐릭들은 작골을 먹고 아닌 캐릭들은 그냥 정글을 딴 걸 먹어가지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포식자를 그냥 켜. 어차피 갱 안 돼. 다음 포식자 쿨 돌 때까지 갱 안 돼. 아군이 당했습니다. 죽어버렸네. 야 라인 좀 더 당겨주면 그때 갈라 그랬는데. 제가 갱홍을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스카너가 레벨이 관계없이 무조건 나를 부르기 때문에 이래서 스카너를 못한다는 거야. 위쪽에 렉사 있을 텐데? 이걸 계속 봐줘야 되나? 오케이. 무난하게 푸시 다 했으니까 나 다시 정글 먹으러 가. 아 라인 애매하게 됐네. 뒤 봐줘야 돼. 이거는 또 엑사 여겼다. 바이게 먹은 거 같고.
약간 싸움을 용납 전에 좀 해야 된다는 게 좀 짜증나네. 스캐너 필수 핵심이 그단도 롯데 타면 뜨거 땅나요. 스카너 지금 좋은데요? 지금도 팀게임 아니 팀게임에서만 좋다는 게 문제지. 락스터이는 폴리형으로 아닌 것 같아요. 스카너 지금 꽤 괜찮음 진짜. 이거 융납 될 것 같다. 아! 아 설마! 아 설마! 갱 풀고! 사일러스 텔! 갱 풀고 너무 티나게 갔다. 아, 방금 오피되는 상상했음. 크크크. 어? 아니 병신이네 이거. 어림도 없지. 포탄 세리를 받아. 디텔 타던가. 엠피 현딩 스카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디텔 왔다. 와. 아 이거 뭔데 진짜. 뭐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아 이러니까 진짜 아우 이 캐릭을 어떻게 해. 팀과의 호흡이 필요한 캐릭터를 하기가 힘들어. 블루드림 우리 캐틀한테 블루드려야지. 바텀이 지금 완전히 이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바텀이 주라면은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골드 두 개 새로 만드셨네. 방금 전 제솔론이랑 완전 달라. 괴롭히던 일진 초롱 준호 지훈 얘네랑 방관하던 선생들 크크크크크. 아 트랩 위치 진짜 에반데 이거. 아 렉사에 궁 맞고 죽은 다음에 또 렉사에 궁 맞고 죽었다. 일본이나 트레이하는 사람들은 딸라인 사람들이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립은 장인이 아니지 않을까요? 아까 큐평하는 거 보니까 장인은 아닌 것 같은데? 립은 장인들은 진짜 큐평하는 거 보면은 뭔가 달라.
할만한가 모르겠네. 갱풀도 은근히 원딜류가 잘 크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리고 사일러스도 이리 우리 팀에 궁극기 뺏을 만한 게 나밖에 없어. 나밖에. 아 근데 얘가 너무 세잖아. 아 왜 내 상대 렉사이들은 다 7킬로 시작하는 거야? 어젠가 그제도 7킬 렉사이였던 것 같은데? 어? 와 아니 과거 있음 핑만 찍고 오질 않아요. 아니 뭐야. 트리를 살아보면 나도 모르게 급발진하게 되던 데 공만 있으면 일단 쟤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아 진짜 지옥 같다. 이런 판 한 게임 하면은 진짜 탱커 할 맛 안 나.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제발 내 눈에서 나와 멘트로. 아! 막아야 돼. 큐베가 잘못했네. 스카노 해도 호술나라는 거 아시겠어요? 아 근데 이번 판은 솔직히 이번 판 한 판으로 판단하는 건 좀 에바긴 해. 솔직히 이 판은 그냥 너무 개망으로 시작해가지고. 상대 탑이 잘 큰 만큼 우리 바텀, 상대 바텀도 진짜 우리 탑만큼 못 컸어. 제 말을 믿었음. 큐베키. 8레벨이네 나는. 카이사 쪽에 가가지고 1킬 따다 보면은 또 가능성 생기긴 해. 이거 렉사이가 어차피 수운도 없고. 알고 보니 동창밥 마스터 조언 사챔이었던 거인 맨스북으로 하니까 지는 듯. 아 술통. 와 술통 안 깨져가지고 씨. 역시 미션 넷다이도 잘하네. 공유를 치고 있을 때 옛 미션이 갑자기 스타너 꼽아서 역수위 터는 경기다 있었는데 강찬법 씨는 왜 이렇게 스타너를 못하죠? 야 립은 이미 잠수야. 립은 게임 안 하고 있어. 잠 게임 가자. 너무 노잼이다 이거. 같이 했어야 했는데. 아 이렇게 로우 큐인지 몰랐지. 아니 이게 전적 검색을 하긴 하는데 안 할 때 이렇게 걸려버리면은. 아 우리 립은 천판인데. 립은? 개 노력파네?
상대 갬플이 좀 잘하는 애인가? 아니네? 상대 갬플... 갬플 세 판이네? 답답이 아, 왜 템을 팔아 근데 그냥 하지. 도시에서는 중국인들 없는데 왜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많나요? 모르겠어요. 그 그냥 좀 한다 하는 애들은 한국 사람에서 하는 것 같긴 하던데. 만스런 코스프레도 많고, 왜냐면 코스프레 하면은 그냥 코스프레 한 다음에 영어로 욕박으면은 예전에 중국인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천상계를 가지 못해서 중국인을 안 만나네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감선에 기다려야지 뭐. 뭐 하나 땡겨가지고 타워에서 죽이고 싶은데. 잡았다. 오, 유미 궁각 대박인데? 아, 썰엔 하지. 썰에너지! 아, 3분 더 기다려야 돼. 와, 카이사가 원래 약간 캐리가 나왔었는데 그냥 처음부터 바텀 받았으면은 좀 더 편했을 것 같은데. 이래서 내가 탑을 안 가. 탑에 믿을 만한 놈이 몇 명 없어. 템 다 방해 분실로 바꾸고 화장실 갔다 오면 나눠. 난 전 그런 짓 안 함. 똑같은 짓 안 함. 끝까지 앞 게임. 알리스타 땡김. 풀림. 캐틀 지금 때리고 있는 거 맞지? 밤겜 고. 신고는 안 함. 어차피 신고 안 돼.
KL. 아, 7,700원 감사합니다, 의주님. 고맙습니다. 아, 너무 로우큐 잡혔어. 말도 안 돼. 아, 리븐이 멘탈 상태가 아예 갔구나. 그냥 갈만하게 지긴 했네. 리븐 원챔이야, 원챔. 모스트 2가 30판인데 모스트 1이 리븐이 1000판이 넘어. 그라타 그라티니 에코백 갈 텐데 또 누락됐나? 아닌데 갔을 텐데. 아직 배송 중인가? 아, 우리 4팩 정글러다. 아, 근데 카서스랑 사일러스 없어야 이게 그 정글러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와우, 카서스 배나니까 바로 엘리스 튀어나온다고? 자, 트런들, 세주아니, 자르반.